지금 막 산책을 하고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발할 준비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산책 가방이고 여기에 배변 봉투 그리고 여기다 핸드폰 넣고 다니면서 계속 사진 찍고 뭐 여기서 뭐 소변 봤어요, 대변 봤어요, 여기서 물 마셨어요 이런 거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써야 돼서 여기다 핸드폰 넣고 다니고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물티슈 그리고 제가 아이들 몸에 뿌려준 아로마 스프레이 뭐 그런 것들 넣고 다녀요. 그리고 물통까지 완전히 풀 장착하고 이렇게 한 손에는 이제 강아지 잡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 손으로 거의 강아지 잡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계속 핸드폰으로 어플을 만져야 되고요. 땀이 많이 났어요. 요즘에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정말 완전히 깜깜한 밤이 아니면 산책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많이 이상하지만 저쪽에 좀 밝은 데 나가서 다시 촬영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집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그 위탁 펫시팅 말고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산책시켜주고 하는 방문 펫시팅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마침 오늘 산책 고객님, 우리 댕댕이 고객님 두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 오후에 산책하고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 도그워커라고 하는 거 좀 들어보셨죠? 도그워커라고 하는 게 이제 산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펫시터가 강아지를 대신 산책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저는 그 펫시터와 그리고 고객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통해서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매칭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는 건 아직 해보질 않아서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매칭해주는 어플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직접 고객을 발굴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그 방문 펫시팅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고객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홍보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 매칭 업체에서는 사실 그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딱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저를 찾을 만한 그런 고객을 딱 이렇게 찾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객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펫시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했는데 사실 이 직업 자체가 아직은 알려지질 않아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채널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이렇게 이 일 하고 싶을 때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정보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몇몇 군데 이름 있는 그 펫시터 중개 업체에 대한 그런 홍보 글들은 많이 있어요. 뭐 후기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펫시터가 직접 이런 거는 어떤 일이고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늘 산책 두 건을 했더니 너무 초췌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가느라고 거의 지금 선크림만 바른 것 같아요. 일단 이 도그워커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찰리처럼 실외 배변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최소 산책 하루 몇 번 하세요?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두 번이죠.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뭐 한 세 번은 해줘야, 왜냐면 실외 배변만 한다는 거는 집안에서 배변을 참고 있는다는 거니까 누군가는 꼭 산책을 잠깐이라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객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그 방문 패시팅을 맡기시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무슨 요일 날 와서 30분 산책해 주세요, 1시간 산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최대 2시간까지 산책은 1시간까지구나. 이거는 물론 업체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요가 있고,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야근이 잡혔다, 그래서 집에 늦게 귀가를 하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까지 만약에 밥을 못 챙겨주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우리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해서 똥오줌을 참고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방문 패시팅을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면은 좋은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산책만 해주세요가 있고, 그리고 방문 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 돌봄이라고 하면 짧은 거는 산책이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좀 긴 거는 산책이 포함이 되는데, 산책뿐만이 아니라 가서 뭐 강아지 밥이랑 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배변 정리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한마디로 방문해서 패시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패시팅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패시팅 하는 동안에는 그게 실시간 라이브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돌봄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부 다 그거를 촬영을 해요, 라이브로.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 강아지 여기 집 앞에 여기 잘 산책하고 있구나, 여기서 쉬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시팅을 하는 그 모습을 찍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서 아쉽지만 영상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가능하다면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찍은 사진이라도 가능하면 올려드릴게요. 제 그 찰리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간간이 우리 강아지 고객님들 산책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 올린 게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 이런 방문 패시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와요라는 그 방문 패시터 매칭 어플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패시터 지원을 해서 패시터로 선발이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거기서 기본 패시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게 돼요. 그거를 다 수료를 하고 수료증까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뭐 나의 뭐 신원 확인이나 또 뭔가 하여튼 신뢰감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에 이제 그 업체에 패시터로 등록이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 아직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이런 패시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실전에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패시터 업체에서 교육을 처음에 해주지만, 일단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강아지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완전히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뭐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자격증보다는 처음 만나는 강아지도 내가 같이 데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키워봐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그거를 아마 확인을 할 것 같고, 강아지를 키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격증이 막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훈련사나 행동교정 자격증 이런 거는 당연히 좋고, 그리고 요즘에 무슨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정말 펫시터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위탁 펫시팅을 한 1년 넘게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맡겨주시는 아이들을 이제 저희 집에서 돌봐주는 펫시터죠. 그거를 이제 꾸준히 했고, 그리고 강아지를 키운 경력이라고 하면 뭐 한 20년 넘게 그냥 항상 강아지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펫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려견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만나는 강아지들이 다양하고 많고. 근데 저도 좀 길게 보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훈련사까지는 모르겠지만 행동교정이나 이런 반려견 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 매칭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에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중개해주는 어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브랜드를 보고 그 회사를 보고 들어와서 검색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뭔가 고객풀이 정말 1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막 고객이 많고 그렇진 않아요. 저도 이거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몇 개월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고객이 한 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고,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찾아 나서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 반려견 쪽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다, 키워본 경험은 있는데 내가 그 어떻게 교육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른다라고 할 때는 이런 업체에서 처음에 제공해주는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정말 이거는 그냥 딱 현실적으로 어쨌든 중개를 중간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내가 수입으로 번다는 거, 그게 단점인 거고.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입은 옷 보이시죠? 단점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쓰고 있던 그 모자, 뭐 이런 유니폼, 그리고 처음에 저도 이게 좀 많이 좀 그랬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영상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시꺼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하네스, 강아지가 하는 하네스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하네스를 하고 거기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촬영용 핸드폰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매 순간 영상을 찍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회사를, 브랜드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고가 딱 박힌 티셔츠와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다니게 되죠. 지금은 더워서 티셔츠고요. 봄, 가을 이런 때는 이렇게 그 잠바가 또 있어요.
횡설수설 했더니 벌써 집에 도착을 했네요. 아, 이게 정말 한 번에 두 가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잘 하시길래 아 저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겠다 했는데 와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집중력이 계속 흐트러지니까 말을 계속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잠깐 끄고 제가 너무 횡설수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썰을 풀어보고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다시 찍어볼게요. 지금은 이게 그 방문 패시팅이나 도그워킹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패시터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아직 그런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이제 동생이 이 패시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건의 산책 서비스를 마치고 클리어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제가 산책해주는 아이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다른 강아지들하고 열심히 산책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찰리가 막 몸을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색을 해요. 냄새를 되게 평소처럼 그냥 맡는 게 아니라 되게 무슨 탐정이 된 것처럼 어디 약간 보안심사대 이런 데서 심사받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되게 신중하게 냄새를 맡아요. 아마 지금 집에 들어가면 또 몸수색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막상 찍으려고 해도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는 거지. 왜냐하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패스터가 정확히 뭐예요? 아 패스터가 뭐냐고? 아 근데 패스터가 뭔지는 일단 들으면은 느낌은 오지 않아요? 네. 그치? 돌보. 강아지를 누가 대신 돌봐준다. 그럼 아까 위탁. 근데 위탁은 뭔가 좀 알겠는데 그럼 위탁할 때 그 상대의 강아지가 사오면 장난감이면 다 가져다 주고 딱 그냥 맡기는 호텔 서비스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호텔링 하는 거를 집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리바리 싸우지. 애 먹을 거, 간식, 뭐 만약에 옷 입히는 애면 옷도 챙겨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에 살림살이 다 갖다 주고 애기 맡기는 거랑 그치, 애기 맡기는 거랑 똑같이. 그러고선 이제 호텔, 강아지 호텔이나 병원에 사는 거랑 다른 거는 이제 그냥 집에 있는 것처럼 애가 지낼 수 있고 내가 산책도 해주고 그런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대부분 그냥 진짜 여행 갈 때 제일 흔한 게 그냥 강아지 키우는 사람 중에 여행 갈 때 맡길 때 그러니까 호텔링 맡기기는 싫고 뭐 병원에 맡기기 싫고 좀 집처럼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이제 편안함을 추가하는 사람들이 최소 뭐 몇 마리를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어떤 업체를 끼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하는 업체는 무조건 1대1만 가능해서 한 집에 강아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 두 마리 키우는 집이면 두 마리 되는데 어쨌든 한 집만 케어할 수 있는 거지. 금액은 뭐 대략적인 선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위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올리기도 하고 뭐 내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보통 맡기는 게 저렴하게는 3만원에서 그러니까 1박에 5만원 그 이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병원에 호텔링 한다고 하면
최소 4만원 이상이에요. 어. 5만원까지도 어, 5만원까지도 가고 애들 사이즈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거의 비용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더 쌀 수도 있고 근데 사실 해보면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 아니 신생아 키우는 거 같잖아요. 그치. 손이 많이 응. 가. 그리고 우리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애가 낯설어 하니까 더 돌보기가 까다로운 거야. 12까지가. 그러니까 막 집에서 안 하던 행동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그 위탁 말고 방문해서 하는 거는 대부분 좀 뭐라고 하지? 돈이 좀 있거나 되게 열심히 돈을 버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 방문 방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을 내가 아직 못 받았는데 정기 고객을 아직 못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연속으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맡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내가 볼 때 시간이 없어서인 것 같아. 근데 위탁이든 방문이든 어느 정도의 강아지한테 돈을 쓰는 집은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정말 내가 얘한테 뭐 몇만 원도 아까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서비스 못 하고 어느 정도는 강아지한테 돈을 좀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거지 방문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하루 종일 방치할 수도 있는 건데 돈을 들여서 애를 더 안락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확실히 그러면. 강아지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가리진 않아요? 되게 막 큰 방문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외 배변하는 애들이 대부분 커요. 그래서 대형견도 많고 최소 중형견 이상인 것 같아. 근데 보면 내가 이때까지 만난 애들은 방문 애들은 다 순했어. 왜냐면 우리 개가 순한지 안 순한지는 알잖아 주인이. 그러니까 막 사납거나 경계하거나 이러면 못 맡기지.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순하고 누가 와서 케어해줘도 약간 잘할 만한 애들. 근데 위탁으로 오는 애들은 진짜 다양해요. 근데 나는 이제 뭐 빌라 살고 우리 강아지도 있고 하니까 중형견까지만 받아 위탁은. 대형견 애는 못 받고 골라받을 수 골라받는다기보다 거기다 내가 써놓을 수 있어요. 몇 킬로 이하까지 가능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나도 잘 모르겠다. 왜냐면 강아지 주변에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렇게 전체로 따졌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은 되게 생소해. 그 후기 판단할 게 후기밖에 없으니까. 그 후기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 뭘 남겨요? 그 어플 안에 후기를 남기는 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효진 패시터 하면 그 밑에 그동안 남긴 후기들이 쭉 떠 있는 거지. 강아지가 말을 못 하니까. 강아지가 말을 속에서 나타나니까. 강아지가 말을 좀 좋은데. 그렇지. 강아지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효진 씨 어땠냐고. 좋았으면 두 번 애착. 좋았으면 두 번 애착. 그렇게 어머 대박.